안녕하세요.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캐릭터에 뼈를 붙이는 리깅 작업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씬에 들어가서 뭐 아무 이름으로나 만들으셔도 돼요. 애니메이팅 1으로 저는 만들게요. 자, 여기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시다.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위치가 이상한 데로 항상 되어 있거든요. 이상한 데가 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리셋 눌러주면 돼요. 그럼 00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도 1920, 1080으로 해줄게요. 이게 표준적인 사이즈니까. 자, 여기 스켈레탈 이거 있죠? 저 우리가 리깅했던 거. 이거를 끌어다가 스튜던트의 자식으로 넣을게요. 여기 보이죠? 카메라 위치를 옮겨줍시다. 얘가 중앙에 오도록. 그리고 애니메이팅 할때 카메라 아이콘 있으면 방해가 되거든요. 눈 아이콘 클릭해서 꺼줄게요. 그리고 배경색도 조금 바꿔줄게요. 아까 색은 눈이 조금 아파서. 자, 이제 여기에 애니메이팅 할 거니까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더해줘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윈도우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여기 아래다 집어넣을게요.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누르면 애니메이션 저장할 위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폴더를 새로 만들게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 이름은 아이돌로 합시다. 가만히 있는 자세. 아이돌.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스 폴더에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랑 애니메이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는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 상태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 좀 전환할 때 편리하게 쓸수 있게 해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자세한 거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린 다시 가만히 있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캐릭터를 클릭하고 이 뼈를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녹화 중인 상태에서 꼭 해야 돼요. 이 녹화 중인 상태 아닐 때 하면은 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를 클릭해주고 이제 애니메이팅을 시작해봅시다.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샘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점점점을 클릭해보면은 이 단위를 세컨드로 할지 프레임으로 할지 설정할 수 있어요. 세컨드로 하면 이렇게 초로 뜨고요. 저는 프레임으로 할 거예요. 프레임이 좀더 일반적인 단위거든요. 그리고 샘플 레이트는 1초당 몇 프레임을 재생할지거든요. 60이 표준이에요. 저는 60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뭐 머리 흔드는 정도로만 해봅시다, 일단은. 처음 자세는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0프레임은 그냥 그대로 두고, 30프레임으로, 흰색 바가 현재 시간이에요. 30에다 놓고, 머리카락을 흔들어 봅시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프리뷰 클릭, 이거 녹화 해제 클릭해야 되고 프리뷰 클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머리에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지금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해보면 뚝뚝뚝 되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가 설정한 게 이게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이렇게 설정해 줬잖아요. 그 사이 위치는 보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매끄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 숫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5랑 마이너스 125이 사이를 매끄럽게 채워줘요. 근데 이제 여기 재생이 끝나면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무한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30프레임이 이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바로 0프레임으로 넘어가면은 뚝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도 이 다음에 머리카락이 다시 내려온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복사를 해줍시다. 이맨 위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걸 전부 다 클릭한다는,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맨 위에 있는 것만 클릭하면 아래에 있는 게다 클릭이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복사하고 60프레임에 붙여넣기. 그리고 재생. 이렇게 되겠죠. 뭐 이게 대칭적인 게 싫으면은 올라갈 땐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오게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다시 30으로 합시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조금 허전하죠. 자,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든 그림 그릴 때랑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팅 할 때도 참고자료를 많이 찾아봐야겠죠. 참고자료를 한번 봅시다. 다른 고수들은 어떻게 했는지. 원하는 애니메이션 이름을 적고 그 뒤에다 애니메이션 사이클 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원하는 게잘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여기 몸통 위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릎 굽히는 걸로 하기도 무릎 굽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숨 쉬는 것 때문에 어깨 들썩들썩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은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구현을 해봅시다. 이제 30프레임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무릎을 굽히는 걸로 해도 되거든요. 굽히는 걸로 하면은 이거 발끝 위치를 좀 맞춰줘야 돼서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만 들썩들썩한 느낌으로 할게요.
내려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또 이거 안 맞죠? 이거 처음 위치를 마지막에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러워졌죠? 움직임이 있어서. 뭐 팔도 조금 움직여볼까요? 팔은 안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네, 이걸로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워킹이나 러닝 애니메이션도 만들 건데, 그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어렵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